엑셀은 오빠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빠두입니다. 오늘 영상은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며 간단한 VBA 코드를 준비해봤는데요, VBA를 전혀 모르시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편하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강의 시작하기 앞서서 이 VBA는 영문 엑셀로 진행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함께 하시죠. 오늘 만들 프로그램을 잠시 볼게요. 평창올림픽 로고를요, 원하시는 위치로 이렇게 이동하신 다음에 우측에 위치한 성화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효과가 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겁니다. 저 홈페이지에서 예제 파일 다운로드해 주시고요, 예제 파일 한번 같이 볼게요. 예제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실행하시게 되면은 예제 파일 안에는 매크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단에 컨텐츠 사용 버튼 클릭해 주시고요, 아직까지는 이 성화에 별도의 매크로가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클릭하셔도 별도의 액션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성화에다가 매크로를 지정해 줄 겁니다. Alt F11키 누르시게 되면은 화면처럼 VBA 편집창이 나오게 되고요. 또는 좌측 상단에 파일 탭에 가신 다음에 옵션 가시고요, 커스터마이즈 리본 탭 가신 다음에 개발자 툴을 체크하시고 확인 누르시게 되면은 우측 상단에 개발자 탭이 생기게 되고요, 이 개발자 탭을 클릭하시면은 비주얼 베이직 리본이 좌측에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똑같이 VBA 편집창이 나옵니다. VBA 편집창을 한번 볼게요. 편집창을 보시게 되면은 좌측에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오브젝트라는 폴더강이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모듈이라는 폴더가 보이실 거예요. 첫 번째로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오브젝트라는 폴더는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워크북의 시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시트 1, 시트 2 두 개가 있고요. 제가 시트를 추가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값이 추가되고요, 마찬가지로 또 추가하게 되면은 이렇게 시트가 추가되겠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오브젝트는 저희가 시트 안에 명령문을 넣어서 실행하는 곳이 되겠고요. 모듈 같은 경우는 현재 두 개의 모듈이 들어있는데요, 첫 번째는 버튼 액션, 두 번째는 올림픽이라는 모듈이고요. 이 올림픽 모듈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 안에는 해피 올림픽이라는 명령문 그리고 기타 여러가지 명령문이 들어있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이 해피 올림픽이라는 명령문이 있구나 정도로만 알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버튼 액션 모듈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 토치 클릭이라는 명령문이 들어있고요, 토치 클릭이라는 명령문은 저희가 앞전에 봤던 해피 올림픽이라는 명령문을 실행하는 명령문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 토치 클릭이라는 명령문을 시트 1에 있는 이 성화에다가 입혀 줄 거고요, 시트에 오신 다음에 성화를 클릭하시고요, 우클릭 하신 다음에 어사인 매크로 지정해 가시게 되면은 토치 클릭이라는 매크로가 보이실 거예요. 토치 클릭 선택하시고요, OK 누르시게 되면은 저희가 성화 위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마우스 모양이 이렇게 손가락으로 바뀔 거예요. 성화를 눌러 볼까요? 그러면은 매크로가 입힌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로고를 원하시는 곳으로 이렇게 이동하신 다음에 성화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매크로가 잘 동작을 하죠. 근데 이렇게만 끝내면 뭔가 아쉬우니까 저희는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 파일 안에 텍스트 박스를 간단하게 넣어 볼 거예요. 그래서 삽입 탭에 가신 다음에 텍스트 상자를 선택을 하시고요, 가로 텍스트 상자를 클릭하신 다음에 원하시는 곳에다가 이렇게 드래그를 해줍니다. 그리고요, 서식 탭에 가신 다음에 이 텍스트 상자의 윤곽선을 제거해 주고요, 그리고 이 텍스트 박스의 이름이 현재 텍스트 박스 1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이름을 텍스트 박스로 바꿔 줄게요. 그리고 홈 탭에 가신 다음에 이 텍스트 상자 안에 들어가는 글자의 폰트를 바꿔 줄 건데요, 글꼴의 크기는 한 15 정도로 바꿔 주고요, 폰트는 어도비 고딕으로 해볼까요? 가운데 정렬하신 다음에 원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넣어볼게요.
이 내용은 저희가 이후에 VBA로 편집을 해줄 거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간단히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시 VBA 편집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Alt F11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VBA 편집창을 보시면은 토치 클릭이라는 매크로는 저희가 방금 전에 이 성화에 입혔던 매크로가 되겠죠.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 로고가 만들어지기 전에 저희가 방금 입력했던 이 텍스트 박스가 안 보였다가 또는 텍스트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 사라졌다가 로고가 완성이 되면은 이 텍스트 박스 안에 글자가 짠! 하면서 나타나게 하고 싶어요. 자, 그렇게 하려면은 일단 코드를 좀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제 코드는 하나하나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작성해 볼게요. 첫 번째로 워크북과 워크시트를 지정해 줘야 되는데요. dim을 써서 wb는 워크북으로 지정해 주고요. 마찬가지로 ws는 워크시트로 지정해 줄게요. 그리고 워크북과 워크시트가 무엇인지 세팅해 줘야 되는데요. 그때 set을 써가지고 wb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워크북이고요. ws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워크북의 워크시트인데요. 이름은 sheet1이 되겠죠. 자, 그리고 저희가 변경하려고 하는 텍스트 박스는 마찬가지로 ws의 shape인데요. shape인데 이름은 저희가 방금 전에 지정한 텍스트 박스가 되겠죠. 그리고 shape 프로퍼티 중에서 텍스트 프레임 2를 선택하시고요. 점 찍으시고요. 텍스트 range 선택하시고요. 점 찍으시고요. 텍스트 하신 다음에 그 값을 빈칸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해피 올림픽이라는 평창 올림픽 로고가 만들어지는 명령문이 실행되기 전에, 그쵸? 이게 실행되기 전에 시트 1 안에 있는 텍스트 박스라는 도형의 텍스트가 빈칸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번 실행해 볼까요? 성화를 누르게 되면은 뭐 아직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 평창 올림픽 로고가 완성이 되면은 시트 1에 있는 텍스트 박스의 텍스트를 변경해 줄 건데요. 이거를 복사하신 다음에 붙여넣기 하시고요. 이 값을 평창 올림픽 화이팅으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변경하게 되면은 해피 올림픽이 실행되기 전에는 빈칸이 됐다가 이 평창 올림픽 로고가 완성이 되면은 평창 올림픽 화이팅이라는 문구가 이 텍스트 박스라는 텍스트 상자 안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성화를 클릭해 볼게요. 짜잔,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간단하죠? 자, 오늘은 평창올림픽 개최 기념으로 간단하게 VBA를 통해서 움직이는 평창올림픽 로고를 만들어 봤고요. 코드가 안 되거나 좀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 후 댓글 남겨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되었으면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